그런데 이 범인은 어찌 됐나요? 강도상해로 4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범인의 그 전적은 그 강도하고 절도하고 이런 식으로 강도 절도만 7범. 7범형 전과 7범의 흉악범을 범죄자라서 자기도 자기 이제 범죄자도 그것도 자기가 직업인데 그런 점까지는 직업상 완전 실수였지. 힘든 세첩으로 사남매를 길러온 할머니. 오, 많이 피셨네. 강한 어머니로 30여 년을 살아오셨지만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고. 훔치가도 못하고 막 제 피가 간 거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참 불쌍다. 솔직히 단 한마디로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는 참 불쌍해. 힘은 장사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따뜻한 할머니. 할매요,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라겠어요.